안녕하세요, 다니입니다. 오랜만에 원피스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격식 있는 자리에 입을 수 있는 원피스부터 일상생활에 꾸안꾸로 입을 수 있는 원피스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아울렛 쇼핑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부터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이 옷은 재고 있으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스클럽 제품인데요. 정말 너무 예쁘거든요. 거의 80% 할인된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이트와 검정 둘 다 너무 예뻐요. 밋밋한 트위드 원피스가 아니라 이렇게 투피스처럼 보이게 원피스가 만들어져서 옷을 좀 더 갖춰 입은 느낌을 낼 수 있고요. 소재도 정말 탄탄하고 트위드도 예쁩니다. 간간이 스팽클처럼 약간 반짝이 원사가 섞인 느낌이에요. 저는 블랙을 선택했고요. 길이도 무릎까지 오는 긴 기장이라서 차려입어야 하는 자리에 정말 쉽게 손이 갈 만한 그런 제품이에요. 소재가 진짜 탄탄하죠. 제가 이거 가방 컨텐츠 할 때 내내 입었던 옷이거든요. 어떤 가방과 들어도 예쁘고 사실 원피스가 제일 귀차니즘이 심한 사람이 입기에 좋은 옷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스타킹을 이제부터는 곧 안 신어도 되거든요. 그냥 아침에 이렇게 속옷에다가 이렇게 입어주고 밑에 하의만 이렇게 좀 한번 속바지로 커버를 해주면 이렇게 그냥 나가버리면 되는 세상 제일 편한 출근룩이 될 수 있는 옷입니다. 그리고 얼굴도 브이넥이 적당히 파여있어서 목이 길어 보이고 예쁘더라고요. 소재도 탄탄하고 고급스러워서 보세와는 정말 다른 차원의 원피스입니다. 리스트의 벨티드 트위드 미니 원피스입니다. 할인율이 정말 높죠? 85% 정도 할인이 되어서 59,000원의 원피스를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진짜 탄탄하거든요. 실제로 받아보시면 트위드 자켓하고 같이 코디했을 때 정말 예쁜 그런 셋업이 될 수 있는 원피스입니다. 두 컬러 모두 예쁜데요. 저는 정말 기본 느낌의 원피스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블랙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같이 코디된 자켓은 현재 판매는 중단됐다고 하는데 블랙 미니 원피스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어떤 자켓과 코디에도 소화가 되는 그런 원피스예요. 이런 기본템 하나 가지고 계시면 정말 코디 활용도가 높거든요. 벨트도 같이 줍니다. 실제로 받아봤을 때 이 스팽클 원사가 좀 더 돋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밋밋한 느낌의 원피스는 아니에요. 소재가 두껍기 때문에 곁땀이 좀 여름에는 폭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여름용 옷은 아닙니다. 분명히 반팔인데 겨울옷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다들 아시죠? 봄에는 자켓 속에 입어주시다가 초여름에 꺼내서 입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블랙 미니 원피스이지만 매우 화려 원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뭔가 얌전한 자리 매우 조신하게 보여야 하거나 슬픔을 표현하는 자리에 블랙이라고 꺼내 입었다가는 나에 대한 여론이 매우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화이트 트위드 자켓과 코디했더니 좀 괜찮죠. 소개팅 나갈 때 이렇게 입었으면 좋을 것 같고 샤튼의 후드 집업 롱 원피스입니다. 꾸안꾸 원피스도 오늘은 좀 같이 포함을 하려고 한 이유가 이게 너무 예뻐서예요. 쿠폰까지 먹이면 84,550원인데요. 쿠폰을 꼭 먹이시길 바랄게요. 우리가 등원시킬 때 매일매일 롱패딩만 입었는데 지금은 롱패딩을 입을 수가 없죠. 이걸 그 롱패딩용으로 대신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지퍼만 쭉 올리면 돼요. 그리고 밑에 입었던 추리닝 바지만 벗으면 됩니다. 원피스는 역시 샤틴 원피스 맞지 맞습니다. 7층분들도 입을 수 있을 만큼 아주 넉넉하게 코디가 되어 있고요. 봄이라서 베이지 색깔로 선택을 해봤지만 블랙도 하나 있으면 정말 활용하기가 좋은 그런 옷인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바람막이 같이 정말 예쁘고 꾸민 것 같은 느낌도 이렇게 좋아요. 커다란 모자가 있기 때문에 쌩얼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치마 길이도 길어서 짧은 치마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30대 중반 이후에는 짧은 치마를 끊었다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 민망해서 그런 분들 입으시기 좋고 여기 배 헐렁헐렁 낙낙한 거 보이시죠? 이건 저희 언니가 추천을 해준 건데요. 통통족이 되는 사람이 많다, 아기를 낳고 그런 사람을 위한 옷도 추천을 해라 해서 이것도 하나 추가를 해봅니다. 이거 정말 77, 제가 볼 때는 88까지도 어쩌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고요. 후드가 있으면 한 살 정도, 한 6개월 정도는 어려 보이는 기능이 있습니다. 6개월 동안 가능하고요. 진짜 넉넉하고 편안해서 주말에 간편하게 아이들과 나들이 갈 때 또는 그냥 간편하게 집 앞 데이트할 때 등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트위드 원피스가 정말 많죠? 봄, 가을엔 역시 트위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비 오는 날 부침개 먹듯이 봄, 가을엔 트위드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자, 인미샤 트위드 벨티드 원피스 70% 할인이 되어서 정말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비 색상이네요. 이게 좀 더 차분하고 기본템으로는 좋은데요. 상큼한 느낌을 위해서 민트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라 부분이 아주 넓어가지고 얼굴도 작아 보이고 소녀소녀 러블리한 느낌을 추가해줍니다. 제가 선택한 색상은 이 색깔인데요. 벨트 색깔도 너무 곱고 예쁘죠? 근데 제가 벨트를 어디로 잃어버려가지고 같이 착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단추도 보석 느낌을 주는 단추라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고요. 체크무늬 같으면서도 톡톡한 트위드 소재라서 입어보셨을 때 만족하실 거예요. 만난 지 얼마 안 된 썸남하고 데이트하실 때 좀 고급스러운 식당이나 이런 데 가실 때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은 적고 가격은 비싼 그런 식당에서 어울리는 옷입니다. 옷이 여유가 많이 없어서 강제 소식을 하게 돼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템입니다.
코인코즈의 원피스인데요. 거의 80% 할인이 되어서 59,000원, 58,00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1,000원도 여러분 땅 판다고 나오지 않잖아요. 1,000원도 챙깁시다. 허리에 프릴이 들어가 있고 바람막이 재질인데 플리츠가 들어간 거 제가 처음 봐요. 그래서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이 제품이 후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되게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에요. 이 옷을 입으면 마음과 몸이 편안해진다. 그런데 이렇게 허리가 플리츠가 들어가 있고 아래도 플리츠 스커트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화려한 공작새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크와 네이비의 조화가 정말 아름다운 그런 옷이었습니다. 너무 편안해요. 출근룩으로 좀 편안하게 입어도 되는 그런 직장이면 이렇게 입으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여성 필수템 팔찌, 자 검정 고무줄 팔찌까지 같이 착용해 주시면 이 패션이 정말 완성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허리랑 따로 치마 입은 것 같아서 너무 안 꾸미는구나, 집에서 잠옷 입고 나왔구나 이런 느낌은 아니라서 이것도 뭐 등원시킨다거나 아니면 공부하러 다니신다거나 그래도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허리랑 얼마나 넉넉한지, 사이즈가 프리인데 정말 77 이상까지 입으셔도 될 것 같은 그런 옷입니다. 너무너무 편안한데 예쁜 옷이에요. 데님 원피스입니다. 플라스틱 아일랜드 제품이고요. 40% 할인이 되어서 현재 58,86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옷입니다. 약간 디즈니 공주님 같은 느낌을 생각하면서 골라본 옷인데요. 이것도 역시 더운데 반팔인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원피스입니다. 원피스 매니아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요. 어깨 퍼프 모양이 약간 비대칭이라서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런 후기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대부분 원피스를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아주 만족스럽다는 평이 많은 그런 원피스입니다. 하지만 아주 길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보기만 해도 데님이라 많이 무거울 것 같은데 데님의 그 무거움을 아시는 분들에게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큰 짐을 지어주는 원피스는 아니다 라는 후기도 있습니다. 이 원피스는 은근히 활용도가 높은데요. 가디건과 입으면 아주 페미닌하게 완성을 패션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레더 자켓 같은 걸 같이 입어주시면 멋있게 완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옷이에요. 아래는 스니커즈 같이 이렇게 신어주시고요. 페미닌함과 시크함을 둘 다 표현할 수 있는 활용도 높은 원피스예요. 배부분 이렇게 따로 뚝딱단추가 있어가지고 뱃살이 뛰쳐나오는 거를 이렇게 막아드릴 수가 있는 그런 옷입니다. 허리도 약간 은근히 고무줄로 되어 있어서 많이 불편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뭔가 활동적인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치마 부분도 데님이라서 많이 그렇게 가볍진 않기 때문에 스피드를 내야 하는 그런 일이 있는, 달리기 시합이 있는 날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정말 예쁜 장바구니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제이제이지 고트 원피스인데요. 70% 할인이 되어서 83,0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활용도가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원피스이죠. 화이트는 예시님들 예복이나 브라이덜 샤워 또는 셀프 웨딩 또는 돌잔치 룩으로도 아주 적합할 것 같은 그런 원피스예요. 하나 갖고 계시면 유행도 타지 않습니다. 민트색은 상견례 룩 또는 하객 룩 또는 가족이 결혼하는데 한복을 입지 않는다든지 할 때 입으시면 아주 깔끔하게 화사하면서 예쁠 것 같습니다. 고급스러운 벨트도 함께 증정이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넥라인이 아주 깊지 않지만 목이 길어 보이고요. 벨트도 고급스러운 벨트를 증정해주기 때문에 플레어 라인 스커트가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지금부터 초여름까지 활용하기 좋은 플라워 원피스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샤틴 제품인데요. 이중 넥라인 스퀘어 넥 원피스예요. 고윤정님이 이런 비슷한 라인의 원피스를 입었을 때 너무 예뻐 보이길래 이런 원피스들이 요즘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스퀘어 넥이 목이 엄청나게 길어 보이면서 도 여성스러운 느낌을 주거든요. 여기는 이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입은 속옷 색깔이 무엇인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단품으로 입어주셔도 예쁘지만 이런 원피스는 오버핏 자켓과 함께 입어주시면 정말 예쁘거든요. 가디건과 입어주시면 아주 소녀소녀 페미닌하게 여름향기 느낌이 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팔 부분도 굉장히 넉넉해서 두꺼운 팔뚝도 커버를 해주는 장점이 있는 원피스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블랙이 좀 더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서 추천을 해드리고요. 장점이 아주 많은 원피스이고 원단도 아주 시원해서 한여름까지 커버가 가능한 원피스입니다. 꽃도 2121 이런 식으로 잘 흩날리는 이런 느낌으로 표현이 된 그런 원피스예요. 르샵의 플라워 원피스인데요. 가격이 너무 파격적이죠. 장바구니 쿠폰까지 먹으면 35,000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원피스입니다. 쉬폰 원피스라서 몸에 정말 딱이겠죠. 속옷이 좀 많이 비친다 이런 후기가 있는데요. 오히려 좋아, 나는 속옷을 새로 사서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 입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블랙은 같은 계열의 속옷을 입으시거나 슬립을 추가해 주시면 속옷을 보이지 않게 입으실 수 있겠죠. 아주 아주 여성스럽게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원피스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그래도 가격 메리트가 있죠? 허리 부분이 짱짱하게 잘 조여주어서 몸매 라인이 예뻐 보인다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신뢰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 듀엘입니다. 가격대가 60%나 할인되어서 10만원 초반대에 원피스를 구매할 수가 있어요. 보기보다 입으면 더 화사한 그런 원피스라고 해요. 민트색 플라워가 정말 예쁜 그런 옷이네요. 이건 비침도 없는 슬립이 들어있다고 하고요. 꽃무늬가 뭐 대놓고 꽃무늬가 아니고 은은하고 잔잔하게 들어있어서 예쁜 것 같습니다. 목 부분에 이렇게 프릴 그리고 리본까지 더해져서 은근히 예쁘게 그리고 아주 귀여움까지 표현할 수 있는 페미닌한 원피스입니다. 이 색깔은 가을에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 시슬리인데요. 이거 진짜 강력 추천드리고 싶어요. 원피스는 아닌데 원피스인 척 하면서 살짝 끼워 넣어봤어요. 자, 이렇게 닫아서 입으면 원피스 같지 않을까요? 차이나카라 트렌치코트를 75,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빅찬스입니다. 여러분, 소재 자체도 얇고 바스락거려서 초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인데요. 마감 처리 같은 게 너무 예쁘게 잘 돼 있고 세련되어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겉으로 단추가 드러나지 않는 히든 클로징으로 아주 세련된 오피스 룩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잠궈서 입어도 그 나름대로 너무 예쁘고요. 풀어서 입어도 세련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민트색보다는 이 밝은 색깔 아이보리 색깔이 부츠랑 입었을 때도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드네요. 세련됨을 표현하고 싶은 오피스 룩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편안한 레이어드 원피스를 소개해드립니다. 스타일리시 바이 피클이에요. 자, 70% 할인이 되어서 59,90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특수부대 같은 핏의 조끼와 편안한 원피스를 세트로 주는 그런 옷인데요. 가격대가 정말 합리적이고 데일리로 입기 편안할 것 같죠? 고무줄이 있기 때문에 각자 원하는 대로 배를 부풀려서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건빵바지 같은 그런 디테일도 있어서 캐주얼한 느낌을 더해줬고요. 원피스만 입었을 때는 상의가 약간의 좀 민망한 내복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요. 블랙은 정말 세련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의 프라다 느낌을 살짝 추가한, 요즘에 프라다 구경 갔더니 이런 옷이 팔고 있더라고요. 가성비 좋고 편안하게 입을 데일리 원피스 찾으신다면 이 옷도 추천드려봅니다. 로니 브로니의 니트 원피스인데요. 너무 귀엽고 간편하게 코디하기 좋아서 추천해드려요. 5만원대에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트라이프도 있고 베이지와 네이비도 있는데요. 양말 코디를 하시고 뭔가 세련된 운동화, 요즘 유행하는 그런 운동화하고 같이 코디를 하시면 산뜻한 봄 코디가 완성될 수 있어요. 카라 부분이 이렇게 세일로 카라로 넓어서 아직 잃지 않은 우리의 소녀 같은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원피스죠. 단가라는 한국인의 상징이잖아요. 단가라를 메인으로 그래서 두었네요. 개인적으로는 네이비가 가장 예쁜 것 같습니다. 두꺼운 올 자켓이나 코트와 코디하시면 한겨울까지 코디가 가능한 아주 활용도 높은 제품이네요. 다음은 발렌시아 제품인데요. 엘레강스 스트링 포인트 플레어 원피스입니다. 46,000원이에요. 어머나. 이제 완전 선녀 룩이죠. 자, 이런 거 딱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옷이에요. 절대 이런 리본이나 이런 거 난 못 입어 하시면 이거는 입을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입어보시면 이런 것도 여자 같은 느낌 주고 괜찮아요. 요즘에 여잔지 남잔지 제가 잘 모를 때가 있어가지고 이런 옷도 한 번씩은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후기가 너무 좋아요. 길이감도 있고 무게감도 있고 그래서 고급스럽게 입기 좋은 옷이라고 합니다. 시원한 소재로 한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선녀룩입니다. 선녀룩이 꼭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그런 옷이 필요할 때 이 옷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렌시아 제품이기 때문에 퀄리티도 아주 좋습니다. 서스데이 아일랜드 제품인데요. 요즘에 이렇게 바지하고 치마를 레이어드해서 입는 게 유행이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교복에 그렇게 많이 입었었는데 이게 유행이 될 줄이야. 아주 신기하죠? 요즘에 그런 치마를 이렇게 무릎 위로 약간 너무 앞치마 같더라고요. 이것도 앞치마 같은 건 매 한 가지이지만 그래도 훨씬 좀 세련되게 힙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에요. 서스데이 아일랜드 특유의 그 감성이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죠? 이 옷은 이것만 입고 나갔다가는 아주 큰일 나는 그런 옆이 갈라져 있는 옷이니까 좀 패션 고수들한테 추천해드리고요. 블라우스는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따로 이 원피스만 줍니다. 이 앞치마 같은 것만 주기 때문에 망하면 아주 비싼 앞치마를 획득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아 옷을 추천해달라는 댓글이 조금 있어서 하나 끼워놨습니다. 로니 브로니 제품이고요. 28,500원이고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하얀 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지우 선배처럼 우리도 이 옷만 있으면 아이들과 함께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찜질방복처럼 생겼지만 저 이거 입고 매일 밖에 나갈 외출복이니까 찜질방복이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소중한 옷입니다. 방금 추리닝을 입었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럴 때 걸치기 딱 좋은 간절기용 점퍼입니다. 70%나 할인이 되어 10만원 초반대에 벌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후기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좀 편안한데 멋스러운 옷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아주 큼지막한 후드와 스티치 그리고 허리 조임까지 가능해서 다양한 연출
연출이 가능한 그런 옷입니다. 뭔가 요즘 유행하는 워크웨어 자켓 느낌도 나고요. 톰보이 특유의 감성이 잘 살아있어서 멋스럽게 유행 없이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점퍼입니다. 목 부분 마감 처리도 너무 예쁘죠? 오늘도 같이 쇼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음에 드는 옷이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꽉 눌러주세요. 안 누르면 안 됩니다. 다음 콘텐츠에도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주세요, 여러분. 안녕.